전북 12번째, 13번째 환자는 모두 지난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입국한 12번째 환자는 시외 버스를 타고 전주로 들어와 택시로 자택과 선별진료소를 들렀습니다. 이어 프랑스에서 입국한 13번째 환자 역시 시외버스를 이용해 전주로 왔고 자가용으로 자택과 선별진료소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추가 이동 경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번하고 13번 환자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전주시의 4번 환자, 5번 환자인데 그 전제 GPS나 그런 것을 싹 접촉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족만 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다 그 검사한 결과 다 오늘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2주간 자가 격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발열이나 인후통 등 특이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전주 지역 해외 입국자는 72명. 전주시는 무증상 입국 이후 검체 채취까지 걸리는 기간이 사흘 이내인 만큼 이 기간 자체 격리시설 마련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혹시라도 무증상이 집에 갔을 때 막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검사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내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증상 입국의 경우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넘겨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29일 현재 전주 지역 자가 격리자는 102명입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